자, 1번. 다음 유물이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는 항상 문명사가 나오니까. 자, 이 유물은 수메르인 체크. 우르에 있는 우르의 왕이 머리에 흙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반신에는 인안나 여신의 신전을 지으면서 이것을 묻었다라는 내용이 쇠기 문자로 적혀 있대요.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그죠? 자,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은허 유적은 중국 문명이죠. 중국. 2번, 지구라트 정답. 2번. 3번, 사자에서, 사자 아니라고. 이집트. 4번,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어딥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다음, 5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네요. 인도 문명. 다른 말로, 인더스 문명. 인도로 갑시다. 여기, 계획 도시. 정답은 2번. 1번 문제야. 틀리면 안 돼요. 다음, 문제 2번. 가왕조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이 가왕조가 뭐냐. 구중궁궐에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르니, 수천 수만의 수레와 기병이 서남쪽을 향해 달아났네. 화려한 깃발 흔들리며 가다서다를 하더니 도성문에서 서쪽으로다가 100여리밖에 못 나갔네. 근데 요거는 봐봐 밑에 황제의 군대가 발걸음 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의 말 앞에서 죽었다네. 뭐 이제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는 문학작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밑에 해설을 봐야 돼요. 이 시는 백거이가 지은 장안가의 일부로서 자 밑줍니다. 양귀비를 잃은 당현종 당나라죠? 당나라. 당현종의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절도사 알록산과 사서명 안사인 아니야. 양귀비는 현종과 함께 피랑 가던 도중에 죽임을 맞이했다. 해서 이거는 당나라죠. 그럼 당나라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1번부터 뭐가 나왔어? 당삼체. 당나라의 세 가지 채색 도자기. 당삼체. 정답 1번. 2번. 홍로몽을 읽고 있대요. 홍로몽 청나라입니다. 청. 3번. 성냥을 공부하는 사대부는 얘들아 이건 남송시기 이후에 볼수 있는 모습이야. 4번. 수시력 편찬에 참여하고 있다. 수시력은 원나라 쿠빌라이칸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역법입니다. 역서. 다음 5번. 고려왕국 전도를 제작하고 있다. 누군데? 마테오리치. 그럼 마테오리치가 활약했던 당시의 나라는 무슨 나라야? 중국의 명나라잖아.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먼저 3번. 자, 가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군대 동원의 부절. 오른쪽에는 황제에게 왼쪽은 양릉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동부제는 원래 황제가 장수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던 거래. 이게 아마 이렇게 지금 선이 가운데 있죠? 이게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 봐. 자, 사실 황제의 부절을 가지고 가면 양릉에 주둔한 장수는 자신의 것과 맞춰보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명령을 수행했다. 전국시대 혼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야.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누구? 진시황제. 그럼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진시황제 제위 시기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문제 잘 보세요.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제위 시기. 1번 만리왕성 축조가 정답이죠. 정답은 이겁니다. 2번 맹안모국제 금나라. 장건이 되었지 한나라 부제. 4번 통제거 영제거 등등의 대우나 수양제. 다음 9번. 아 5번. 9번이래. 5번. 급품 증정제로 관리가 선발됐다. 위진남북조 시기. 근데 잘 봐. 여기서 만약에 6번을 만들어볼게. 6번. 선택지 6번이야. 6번.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났다. 맞아 틀려.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안 돼. 왜? 진시황제가 재위하고 있던 시기를 물어봤잖아. 진승과 오강의난은 진시황제가 죽고 나섭니다. 실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6평인가 9평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진시황제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근데 선택지에 정답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거는 재위 시기에 볼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정답은 1번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지. 이게 나중에 6평, 9평 올라가잖아?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뭔가 추가돼서 문제를 유형을 좀 어렵게 꼬아서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별하세요. 정답 1번. 문제 4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는 크리스트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 국가의 대부시름의 제도 끝! 여기서 끝났어. 이 가 국가는 대부시름의 제도에 따라서 이 크리스트교의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이슬람교를 개종시켰나 봐요. 무슨 제국이야? 어떤 나라야? 오스만이잖아. 그지? 근데 문제 여기까지 읽어도 풀 수 있지만 좀 더 확인해볼게. 그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예니체리 체크.
예니체리 군단에 편성된 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대재상이 된 후에 술레이만 1세의 헝가리 원정에 통행했다. 술레이만 1세가 어디? 헝가리 원정. 헝가리 정복했죠? 정답은 오스만 제국 골라면 됩니다.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데 1번에 뭐가 나왔어? 티마르가 나왔지. 데브시르메, 예니체리, 티마르, 밀레트 전부 다 오스만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수업시간에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죠? 특히나 방금 얘기했던 이 4개의 제도는 다른 나라를 물어볼 때 오스만을 물어보지 않아도 선택지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한두 개는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오스만이야. 2번 카스트 제도를 확립했다고 인도잖아요. 인도. 그죠? 인도. 아리아인들이 갠지스강 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가 성립됩니다. 3번 쿠투브 미나르를 건설했다. 누구야? 아이바크. 그 아이바크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델리 지역에 이슬람을 이제 전파했던, 델리를 정복했던 아이바크가 제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있죠? 엄청 높죠? 엄청 높은 쿠투브 미나르를 세웠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아이바크. 아이파크 아파트 쿠투브 미나르. 4번.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누구야? 카를로스 마르테리아. 그럼 이 당시에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싸웠던 이 이슬람의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무슨 왕조? 우마이야 왕조. 어떤 산맥 넘어갔어? 피레네 산맥 기억하세요. 5번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군들을 탈탈탈탈 털어버렸다. 아바스 왕조가 승리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